지금 들려요? 들려, 유유. 지성아, 말해봐. 들려. 근데 왜 들리는 사람이 안 들리는 사람이지? 왜 그러지? 들려. 아, 들리겠다, 이건. 아니, 근데 그럴 거면 이 화면 이거를 왜 만든 거야? 어우,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이, 하이 가이즈, 하이 디즈니, 하이 에브리바디. 저는 지금, 아, 그냥 얼굴까지만 안 돼요. 지금은 진짜 안 돼요. 왜냐면 저희가 정말 장시간 비행을 하고, 이제 제가 방금 녹음을 하고 진짜 바로 와서 튼 거기 때문에 지금 좀 정리정돈이 안 되어 있습니다. 지금 모습을 좀 보여주기 싫네요. 아, 네. 아무튼 오늘 그냥 오랜만에 생각도 나기도 하고, 그리고 솔직히 뭐냐, 내일이 수능이잖아요. 내일이 수능이니까 좀 수험생분들, 물론 이거 보는 수험생분들은 많이 없겠지만, 이걸 듣는? 네. 그렇지만 그래도 조금 뭔가 힘이라도 주려고 했죠. 막 오면서 매니저 형하고 수능 관련된 얘기를 했었었는데, 그냥 뭐 공부 되게 많이 한 사람에게는 정말 긴장되는 순간일 거고, 많이 안 하는 사람들한테는 뭐 그렇게 긴장 안될 거고 할 거다 라는 말을 했었었는데, 그래도 고3 분들 또는 이제 수능 보는 모든 분들은 거의 다 긴장을 진짜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수험생분들 마음도 궁금하기도 하고, 지금 아마 공부하면서 듣고 있을 수도 있는데, 진짜 아, 이게 비행기에서는 되게 아, 이런 말 해야겠다 생각했었는데 막상 기억이 안 나네. 제가 약간 요즘 목이 좀 이상해요. 그래가지고 기침을 좀 자주 할 텐데, 네, 그거 코로나는 아니니까 걱정 안 해주셔도 됩니다. 목이 좀 많이 건조해서 그런가 봐요. 좀 네, 많이 아프네요. 1분 더 주세요. 그래도 목소리 들려가지고 다행이다. 아, 그리고 이번에 제가 칠레를 가면서 정말 지구 반대편에 있는 칠레, 이제 남미를 가면서 오랜만에 남미 가서 되게 놀고 싶다는 생각으로 되게 재밌게 갔지만, 뭐 아시는 분도 있을 텐데 거기
공연 날에 비하고 우박이 엄청 내렸어요. 그래가지고 공연이 중간에 취소가 돼가지고 저희는 무대를 아예 못했는데 아 너무 아쉽더라고요 진짜. 너무 아쉽기도 했는데 뭔가 사실 저희 이제 천막이 있거든요 위에. 천막이 있는데 막 우박으로 구멍이 뚫려가지고 아 물론 저희 대기실은 뭔가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안 뚫렸는데 옆에 대기실은 다 그냥 막 구멍이 송송 나가지고 막 남미에서도 그렇게 흔한 기운은 아니라고 들었는데 아무튼 그래서 방비를 좀 못했던 것 같아요 모든 분들이. 맞아, 팬 그때 한그 공연장 수용 인원이 막 4만 8천 명 그랬었는데 많은 분들이 힘들어 하셨을 것 같아요. 칠레 love you, loves you. 아무튼 칠레 너무 좋았는데 아 너무 아쉬워. 아, 지금은 앉아 있어요. 지금 조금 힘들어서. 지금은 그냥 생각 안 하고 그냥 아무 말 하다가 갈 거기 때문에 지금은 그냥 앉아 있습니다. 저는 항상 막 복잡하거나 생각 많이 할때 걷기 때문에 무작정 걷는 게 아니어서 지금은 그냥 소파에 앉아 있습니다. 안 피곤해? 엄청 피곤하네요. 피곤하네요. 피곤한데 막그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그럼 내가 의자가 되어줄게. 아 감사합니다. Thank you. 근데 그니까 앉아서 피곤한 게 아니라 뭔가 그냥 피곤해요. 비행기에서 많이 잤기 때문에 자는 건 걱정 안 해도 됩니다. 따뜻한 물 많이 마셔. 그래야겠어. 나 지금 물좀 떠야겠다. 여러분 자세가 피곤하면 자야 돼요. 나 그냥 뭐지? 심심하기도 하고 뭐야 이거 소심하기도 하고 그냥 그래가지고 튼 거기 때문에 주무세요. 정말 약간 ASMR 느낌 나는데. 아무튼 지성이 몇 시에 잘 거야? 저요? 저는 한 4-5시쯤에 보통 자니까 그것보단 조금 일찍 잘 거긴 할것 같아요. Don't get sick. Yep. 아, 그리고 아, 맞아. 나 이번에 칠레 갔을 때제 꿈이 그러니까 꿈보단 버킷리스트가 생겼는데
제가 칠레는 한 번에 갈 수가 없어가지고 오늘 띠아모 아 칠레 띠아모 그라시아스 그래가지고 LA나 뭔가 그런 데로 경유를 해서 가야 돼요. 그래가지고 갈 때는 LA로 경유해서 갔고 올 때는 뉴욕으로 경유해서 왔는데 LA로 갔을 때 제가 창가에 앉았단 말이에요. 그 제네형한테 빼빼로 준그 비행기 그때 너무 좋았었는데 와 중간에 이제 막 어두워졌을 때 별들이 진짜 장난 아니었는데 아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아 약간 좀 무서운 얘기가 될수 있나 이거. 그냥 아좀 이상한 얘기가 될수 있는데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만약에 내가 우주선을 타고 그런 우주 공간에 간다면 아난 진짜 죽어도 여한이 없겠다 막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생각을 하면서 뭔가 버킷리스트를 딱 적어보니까 우주선 발사하는 거 가까이서 보는 거 하고 막 천문대나 그런 데 가서 막 행성 같은 거 별들 보고 막 그런 버킷리스트가 막 생겨났어요. 진짜 보는데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막 인공위성들 위에서 막 별들인 척하는 인공위성들 있잖아요. 근데 속도 막 도는 속도 겁나 빠르고 보면 정말 아 진짜 예쁘다 와 하더라고요. 그거 뭐 너무 좋았고 진짜 예뻤어요. 우주선 만들어줄게. 감사합니다. 아 맞다. 그리고 아, 지금 뭐 수험생분들 있나? 응, 네. 없어도 뭐 그냥 말해드릴게요. 수험생분들 이제 내일이면 12시 지났으니까 내일인데. 은근히 근데 시험 치는 전날? 전전날? 이게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뭔가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시기일 수 있는데 컨디션 관리 잘하시고 후회하지 않게 하면서 만약에 물론 하기도 전에 막 불안하고 안될것 같은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되는데 만약에 이제 수능을 끝 마쳤는데 뭔가 결과나 아니면 그 시험 당일날 뭔가 만족스럽지 않았다면은 바로 공부하러 가지 마시고 그냥 그때는 조금 자기 자신을 조금 좀 마음을 좀 추스리세요. 진짜 이거 멘탈도 너무 중요하니까. 하, 네. 인생이 망한 것 같다, 왜요? 인생 진짜 길어요, 괜찮아요. 아, 그리고 내가 요즘에 든 생각인데, 물론 생각만으로는 생각만이 아니라 약간 뭐 가족이나 친척들 가끔 만나면서 얘기하면서 드는 생각인데 막 좋아한다는 걸 해라 좋아하는 걸 해라라는 말 있잖아요. 요즘 되게 많이 들을 것 같은데 많은 사람들이 특히 학생들이 어떤 사람들한테는 진짜 그게 정말 불친절한 말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좋아하는 걸 해라라는 게
너무 아 이게 생각보다 불친절하구나라는 생각을 들더라고요. 뭘그 말하는 사람은 되게 그냥 진짜로 얽매이지 말고 너가 좋아하는 걸 해라는 마음으로 말해준 거겠지만 듣는 사람은 되게 어려울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정해진 길 방향이 있다면 그걸 하면 되고 없다면은 공부를 하면 되고. 지성의 MBTI 저 약간 요즘 변한 것 같아요. 저 아예 MBTI가 약간 변한 것 같아요. 인프피가 아닌 것 같아요. 느낌이 아닐까? 딱히 인프피인가? 지성, 무슨 마음으로 아이돌을 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우와. 아, MBTI는 아 솔직히 검사를 안 해봐서 모르겠어요. 근데 한번 기회 됐을 때 한번 해볼게요. 근데 어떤 마음으로 아이돌을 했냐 하고 있냐. 원래 처음에는 아이돌 되고 싶어서 한게 아니었는데. 근데 솔직히 그냥 뭐 엑소 형들, 샤이니 형들 콘서트 보면서 좀 꿈을 키웠죠, 저는 솔직히. 처음에는 막, 아, 아이돌 돼야지 이런 생각은 그렇게 많이 없었는데, 뭔가 선배님들 콘서트 보면서 그 주위의 팬분들 보면서 꿈을 키웠죠. 되게 제일, 아, 이게 세상에서 가장 재밌는 거구나. 가장 즐거운 거, 가장 좋은 거, 좋은 영향력이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이런 직업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사양, please. 아, 방금 진짜 완전 압축해서 완전 축약해서 말한 거기 때문에 이해 못하신 분들도 많을 텐데 그냥 이게 제일 전 좋은 거 같아요. 그래서 하고 있어요. 재밌기도 하고. 죄송합니다. 런쥔 형이랑 오르골 챌린지 하는 거 비하인드 궁금해. 사실 막 매니저 형들이 아이고 막 요즘에 이게 점점 유행이 되고 있다, 오르골 챌린지가 많이 유행이 되고 있다 하는데, 그래서 춤을 제가 진짜 일찍 땄어요. 그러니까 영상을 찍기 전에 한몇주 전에 땄었어요. 그래가지고 아 이걸 언젠간 해야겠다 했었는데 마침 아 지금 해야겠다, 수트 입고 이럴 때 무조건 해야겠다 해서 런쥔 형이랑 저 혼자 연습하는 거 오르골 챌린지 연습하는 걸 런쥔 형이 봤나 봐요. 그래서 형도 나랑 같이 하자 해서 하게 됐습니다. 빼빼로는 준비해 간 거예요. 아 그거 제가 그냥 사가지고 비행기에서 사실 먹으려 했었는데 뭔가 그날따라 기분이 너무 좋아가지고 난 주위에 있던 눈에 보이는 형들 줬어요. 그때 제노 형하고 재민 형밖에 안 보였는데 뭐 런쥔 형이 나막안 줬다고 삐지고 그랬었어요. 아무튼 되게
재밌었습니다. 이번에 실내 비행기. 지성 얼굴 좀 보여줘. 아님 나랑 결혼할래? 어. 안 되는데 오늘은. 오늘은 안 돼요. 약간 지금 약간 생각 없이 말하는 느낌이니까 갑자기 되게 졸린다. 아, 시험 진짜 힘이 되고 싶다. 힘. 내가 21살이니까 2004년생 이제 수능을 보겠구나. 이제 고3이 2004년생이구나. 네, 아, 피곤하시면 다 주무러 가세요. 주무세요. 얼렁. Go to sleep. 재수생은 어떡해요? 그쵸, 재수생도 많으시겠죠. 근데 또 만약에 결과나 이렇게 만족스럽지 않더라도 너무 무너지지 마시고. 아우, 손가락 아프다. 나 지금 손가락을 막그 카메라를 손가락 맞고 있어가지고 뭘 반대로 하면 되려나? 되나? 됐다. 반대다. 손가락 아파. 서울대 가면 결혼해 주시나요? 우와. 서울대 가면은 마구층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냥 원하는 거 가고 원하는 거 이뤘으면 좋겠네. 얘도 인생이란 게 맘대로 안 되지. 참 마음이란 게 맘대로 안 되지. 네네, 주무세요. 스페인 당연하죠. 너무 좋죠. 싫어하는 전 싫어하는 나라가 없어요. 어머, 이거 이게 있었네. 힘이 되고 싶다. 시험 끝나고 좀 만족스럽지 않더라도 여기 제가 또 당일날 캘수 있으면 키고 아니면은 좀 빨리 빠른 시일 내에 제가 방송을 켜서 그때 같이 그냥 얘기하면서 풀어버립시다. 이게 또 사람이 생각만 하는 거 하고 말로 하면 사는 거하고 되게 다르거든요. 대화를 계속 하다 보면은 나도 모르는 막
나의 생각이 많이 나오니까. 근데 그냥 같이 그냥 말하면서 아쉬움을 풉시다. 근데 진짜 이번에 비행기 타면서 너무 이쁜 날씨들, 풍경들을 많이 찍었었는데.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이야기책이나 그림책에서 딱 잘라가지고 딱 붙여놓은 느낌. 되게 노랗게 타고 있고 하늘은. 딱 거기에서 이제 노래를 듣는데 아름답더라고요, 진짜. 좋았어요, 진짜. 나 요즘, 아, 나 지금 되게 아무 말막 하고 싶은데 그냥 생각나는 말다 할게요. 댓글이 많이 안 보여가지고 인스타 라이브가 뭐지? 이번에 그 칠레 갔을 때 제가 가장 많이 들었던 노래가 북극성이거든요. 북극성은 듣는데 분명 우리 노래인데 그냥 너무 좋더라고요. 보면서 날도 약간 쌀쌀하니까 북극성이 너무 잘 맞아가지고 많이 들었는데 그냥 내가 쓴 가사를 막 사람들도 좋아해 주시고 하니까 되게 기분이 묘하더라고요. 묘하다는 게 이상하다는 게 아니라 그만큼 너무 기뻤는데 그 기쁨을 한 단어로 설명하지를 못해가지고 네, 아, 좋더라고요. 그래서 기회가 된다면 진짜 이런 거를 좀 하고 싶다 많이 생각했었죠. 그 엠카에서 막 우리 다 하얀색 셔츠 입고 북극성 무대인 것도 다운로드해서 보고 막 그랬었는데 좋더라고요. 와, 12시 반이네. 아, 원래 진짜 짧게 하려 했었는데. 일곱 왕자들, 오 마이 갓. 큐포즈를 인사하기? 이건 뭐지? 아, 그 큐포즈는 아마 작화에서 나왔을 텐데, 그 벌칙이라고? 네, 벌칙으로 그냥 한달 동안 하는 거고. 근데 그거 안한지좀 됐는데. 안한지한몇주된거 같아요. 저, 아, 목 조심해야죠. 목 같이 조심하고. 겨울 앨범 스포는, 어렵다? 그러니까 아, 뭐 말이 되는 거야? 수록곡이 어렵다? 네. 스폰 여기까지. 지성아, 겨울인데 붕어빵 잘 챙겨 먹고 있어? 이게 붕어빵을 제가 이제 뭐냐 비행기 타기 전에 좀 찾아봤어요. 길거리 돌아다니면서 그냥 봤는데 많이 없어졌더라고요. 이게 재료값이 너무 많이 올라와가지고 그렇더라고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좀 아쉬웠지만 내일 이제 아빠가 붕어빵 사서 준다고 해가지고 그거 좀, 네, 좀, 네, 어우, 네, 달라고, 네, 주세요 해서 맛있게 먹으려고요, 붕어빵. 붕어빵은 맛도 맛인데, 그, 추운 날의 그 갬성과
그냥 그런 추억이 있어가지고 더 맛있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암튼 붕어빵 짱짱. 뭐야, 마크 형도 왔네. 마크 형이 이제 계정을 하나 만들어서 왔군요. 그게 뭐야, 몰라. 나 내일 수능 아 수능 보신 분 많구나. 아 맞아. 빨리 일본에서 만나고 싶어. 저도 진짜 빨리 가고 싶어요. 빨리 콘서트 투어를 빨리 하고 싶어요. 빨리 일본 가서, 네, 빨리 수월을 하고 싶네요. 재밌겠다. 근데 저희가 생각을 해봤는데, 저희가 얘기를 해봤는데, 칠드림으로 해외를 간 게, 그러니까 오직 칠드림만을 위해서 해외를 간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없는 것도 이상한데, 진짜 생각을 해보니까, 어? 야, 진짜 없냐? 막 그래가지고 우리끼리 막, 야, 우리 칠드림만으로 해외를 간게 언제였냐? 이렇게 말하면서 시작했었는데, 진짜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번이 더욱더 기대가 돼서 너무 좋아요.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우마이봉이요? 우마이봉 그거 20개 하루 안에 다 이틀 안에 다 먹었죠. 재밌겠다. 아빠카바 알죠? 좀, 또한번 말해드리지만, 주무실 분들은 알랑 씻고 주무세요. 주무세요. 뭐야, 이건. 뭐야, 이거는 재밌다. 짧고 뜨거운 사랑, 평생 친구. 아, 사랑하고 우정인 건가? 평생 친구는 이미 있어서 짧고 뜨거운 사랑이 임팩트가 더 쩔지 않을까요? 제발. 아, 너무 표현이 좀 약간 저급했나? 더 기억에 오래 남지 않을까요? 지성아 핸드폰 혹시 언제 아 맞다 바꿔야 되는데 아 어떻게 하지 너무 귀찮다 아 바꾸면 또 가가지고 아막 연결하고 막 그래야 되나 어우 귀찮네 갑자기 아 지금 좀 약간 지쳐가지고 귀찮게 느껴지는 건가? 근데 언젠간 바꿔야죠. 가장 최신 걸로 바꿔야죠. 이제 한입 베어문 사과 분들이
안 만든대요. 네. 버튼을, 홈버튼을 이제 안 만든대요. 그냥 버렸어, 이 홈버튼을. 그래가지고. 에이. 뭐, 저도 포기했습니다. 네. 갑자기 이제 막 아이폰 15, 15 해가지고 홈버튼 부활하면은 바로 진짜 14 쓰던 거 놔두고 바로 그거 사러 갈 거예요. 근데 뭐 안 내준다 하니까 언제까지 A 플러스만 쓰고 있을 수도 없고 그냥 제가 졌습니다. 네. 내가 졌다 해서 그냥 최신 거 사야죠. 수능 끝나고 지성이랑 같은 폰 쓰게. 아, 저 14 살 거예요. 14에 살 거예요. 너무 근데 프로가 큰 건가? 14 프로가? 이런 거 몰라가지고 잘. 아무튼 A 플러스랑 비슷한 크기로 하나 사고 싶어요. 너무 작은 거는 안 될 것 같아서. 지금도 약간 타자치는데 손가락이 두꺼워서 그런가? 뭔가 오타가 좀 많이 나더라고요. 14 산다고? 아, 네. 가장 최근 거 사려고요. 최근이 14 맞죠? 오케이. 다음에 일본 오면 뭐 먹고 싶어? 아, 마이 갓. 아, 너무 먹고 싶은데, 많은 게. 아, 뭐 먹지? 다 먹고 싶은데, 그냥. 일단은, 스시를 먹고 싶어요. 제가 사실 초새우, 그 새우 스시를 정말 좋아하는데 요즘 그거 말고 약간 그냥 회를 좀 먹고 싶더라고요. 제가 입맛이 약간 변했어요. 회를 좀 먹고 싶어서. 어우, 맛있겠다. 스시를 먼저 그냥 진짜 흡입하고 싶은데. 맛있겠다. 스시 라면, 맛있겠다. 네, 아우. 모츠나메가 뭐지? 오케이, 확인. 메모, 메모. 이 뭐야? 성공적인 지성 육성 게임. 아니, 뭐, 광고인 줄 알았네. 아, 댓글이었구나. 아, 광고인 줄 알았네. 용의 비닐 위해서 팬들을 위해 소원을 빌었던 따뜻한 소모. 아, 중간에 그거 게임 광고인 줄 알았네. 아. 회목으로 부산 와. 오. 언젠간 갈게요. 또 그 부산 가야지. 갱상도 가야지. 오빠 왜 늦은 시간까지 안 자고 있어요? 저한테는 이거 늦은 시간 아닌데. 저는 근데 이번 연도가 정말 저한테 레전드 늦게 자는 연도였어요. 막 6, 7시쯤 자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한 몇 주 지내다가 아 이건 진짜 아니다 해서 네 5시를 좀 바꿨죠. 언제였는데 뭐 언젠간 갈게요. 요즘 꽂힌 음식 뭐 요즘 꽂힌 음식은 달달한 거? 네 와플, 호떡, 붕어빵, 양갱 그런 거? 달달한 거. 늦게 자면 너무 피곤하지 않아? 피곤하죠. 근데 일찍 못 자겠어요.
Why so dark? Why so dark? 네가 어디서 몰라든 어딜 가든 내 머릿속에 너가 있어. 아, 녹음 맞다. 나 녹음한 데 있었지. 녹음 약간 목 상태가 요즘 이래가지고. 근데 뭐 그냥 했어요. 네. 막 네. 이런 녹음 너무 잘했다 막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했다 이 정도. 오늘 TMI 하나만 알려줘. 지금 약간 지금 머리가 좀 이상한데 정신이 조금 없는데 그냥 비행기에서 최근 들어서 공항 직원분들 막 스튜어디스 님들 말고도 막 라운지 그 뭐냐 아니 그거 그아 갑자기 왜 이러지 프론트 테이블 뭐라 하지 그 앞에 있는 분들 아그 입구에 있는 분들 뭐라 하지 나 지금 머리가 안 돌아가네 아무튼 그런 분들도 그렇고 되게 막 NCT 얘기를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그래가서 되게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뭔가 아 진짜 곳곳에 우리를 좋아해 주시고 우리를 아는 분들 있구나. 그래서 되게 들을 때마다 기분이 좋았어요. 카운터? 네. 기분이 너무 좋았죠. 목이 왜 이러는지 모르겠네. 나 지금 막 유스 불러달라고 하는 분도 있는데 아 진짜 지금 부르면 진짜 망할 것 같아가지고 못 부르겠어요. 맞아 근데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진짜. 뭐 공항뿐만 아니라 어디였지? 또 어디 갔는데 막아 맞아 병원이었어요 제가 이비인후과를 갔거든요 목이 너무 안 좋아서 거기서 그냥 목이 살짝 부은 정도라고 해서 별로 막큰건 아니었는데 약간 심해져가지고 아무튼 거기서도 막 사인 해달라고 해가지고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사인 해달래 해가지고 너무 기분이 좋았죠 근데 사실 저희는 막 그냥 준비 안된 상태에서 바깥에서 알아보는 거 너무 좋지만 약간 창피하기도 한단 말이에요. 뭔가 좀 부끄럽고 한데 그치만 그래도 기분이 좋았어요. 그냥 기분이 좋았습니다. 환승연이 봤나요? 환승연이 봤죠. 찰나가 너무 재밌게 보길래 따라 봤죠. 근데 철로 너무 진짜 웃기던데. 종강까지 드디어 28일 남았어. 오, 한달딱 남았구나. 축하. 건강하게 살자. 아, 건강해야죠. 건강해야 되는데. 네. 아, 가장 좋아하는 커플? 저요? 아, 응원이요. 저 사실 그 테이님하고 나온님 네, 둘이 너무 뭔가 그냥 재밌더라고요. 둘이 계속 보는 거 너무 재밌었고 그다음에 아 누구지 그 현규
한규? 현규? 그 헝거 그 현규님 진짜 멋있더라고요. 떡볶이 코트 입어줘. 우와 떡볶이 코트 없어가지고 근데 한번 부탁해 볼게요. 그 준비해 주세요 이렇게 말해 볼게요. 헝거 재밌다. 아, 신카이 마코토의 새로운 영화 당연히 알죠. 스즈메의 문단속. 오, 나 되게 다 알고 있네. 그게 일본에서 이미 개봉했다고 들었는데 한국은 아직 개봉을 안 해서 한국에서 개봉하고 네. 일본 가서 사실 일본 가서 볼까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일본은 자막이 없잖아요. 그래서 아쉽다 했죠. 쇼미더머니는 안 봅니다. 이번에 근데 신카이 마코토님의 작품이 약간 내 스타일이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도 볼 거예요. 무조건. 얘기 뭐가 안 좋다는데 아니 저는 뭐가 안 좋긴 한데 그냥 뭐 오늘 꼭 키고 싶었어요. 내일은 못 키고 있고 왜냐면은 전날 바로 전날 수능이니까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서 오늘 빨리 키고 싶어가지고 오늘 키려고요. 애니? 저 애니 얘기도 해줬습니다, 방금. 아무튼 뭐 수능 저도 슬슬 뭐 갈까요? 가야겠네. 하고 싶지만 비니 쓰는 거 좋네. 아니 사실 전 좀 모자 좀 쓰고 싶은데 진짜 모자가 없어가지고 계속 살려고 시도는 해봤는데 다 실패해가지고 그냥 쓸 모자가 또 귀엽기도 하고 그냥 모자 자체가 되게 귀엽기도 하고 저거밖에 없어가지고 난준형이 전 모자만 쓰고 다닙니다. 아니면 그냥 안 쓰던가. 이제 안 지네. 벌써 한시네요. 말하는데 저한테는 이제 한시네요. 생일인 분도 있구나. 생축해요. 생축. Congratulations. 죄송한 간 대신 바로 자기. 바로 실패. 거절을 못하겠다. 그거는 절대 못해요. 지성 갈 거야. 와, 가야 되는데 왜 이렇게 그냥 계속 키고 싶지? 그냥 이렇게 나 솔직히 지금 되게 편하게 말하고 있거든요. 되게 그냥 그래가지고 은근 재밌네. 백순 이제 저녁 시작이다. 백자를. 저도 뭐 이랬을 땐 거의 백수죠 뭐. 스컬하게 바로 자자고요. 스컬.
러블라이브 언제 나오지 근데? 러블라이브 진짜 잘 만들었으면 좋겠다. 저 내일부터는 이제 계속 뭔가 준비하면서 또 이제 콘서트 이제 리마인드 연습도 하고 계속 그럴 예정입니다. 계속 할 거고 네 준비해야죠. 버블라이브 놓고 안 된다는 거? 뭔 말이지? 아 뭔가 계속 뭔가 말하고 싶은데 아 그리고 여러분 항상 뭔가를 뭐지 어딜 가든 조심하시고 우리 오래오래 봅시다. 저는 진짜 이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험생분들 화이팅 하시고 컨디션 관리 잘 하시고 뭐 저 또 킬 거니까 그냥 그때 또 얘기해요. 후회 많이 안 했으면 좋겠고 화이팅 하시고 그 다음에 또 시즈니들은 그냥 건강하고 건강하고 또 이제 연말 시즌이잖아요. 그때 봅시다. 건강해야 돼. 저는 뭐 건강하죠. 그러면 안녕 지나간 것은 지진이 바이.